관련 해가지고 또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전망이나 혹시 뭐 지키는 거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그 상황을 보면 현재 국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노동 계약이라는 게 크게 두 덩어리잖아요. 하나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탄력 근로제 관련된 노동 시간 계약 관련된 법안들이 한 목소리가 있고, 그다음에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노조법, 교원노조법 등을 포함한 집단 노사관계법 개정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양상은, 어제까지의 양상은 여야 모두 이 앞에 있었던 노동 시간 관련된 걸 먼저 처리하고,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집단 노사관계로 넘어간다는 논의를 해왔던 거거든요. 근데 이 논의가 여야 간의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노위 간사위에서 얼그러졌어요. 즉 탄력근로제 계약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서 노동부가 오늘 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탄력근로제 관련된 지침을 발표를 했거든요. 이 얘기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입법 조치가 쉽지 않은 것 같으니 대신에 이제 정부의 지침으로 이 주 52시간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, 즉 이 앞에 논의에 밀려가지고 뒤에 이렇게 계속 연장되고 있었는데 앞에 탄근제 관련 쟁점이 사라져버리니까 국회 안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의제였던 집단노사관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자,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자칫하면 현재 12월 10일까지 잡혀있는 정기국회 일정 속에 교원노조법을 포함한 이 집단노사관계의 문제가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, 반대로 앞 쟁점이었던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내용이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지연됐던 측면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선거법이나 공수처 등 관련된 쟁점들이 여전히 남을 거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전망도 한 축으로 또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부라면 혹은 국회라면 이 노동계약 문제 가지고 즉 집단노사관계 노조법, 교원노조법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. 이번에 탄근제 논의 가지고. 그러면 이 논의를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본회의를 쭉 열고 관련된 법들을 처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예로 해각 비준 등을 명분으로 이것도 포함시켜 갈 건지 선택만 저는 남았다고 봅니다. 즉 더 이상 여야 간의 합의를 기대하면서 혹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문제가 늘어진다라는 것을 지켜보기보단 결국은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서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수년 될지가 남은 거 아니냐 하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의 이제 좀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고, 그런 면에서 저는 그동안 정부가 아예로 해법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해왔던 전례들을 볼 때 그냥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